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힘주시고 새날에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 람보 하면 다들 근육질의 배우 실버스터 스텔론이 큰 총을 흔들며 쏘는 장면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원작은 따로 있는데 퍼스트 블러드라는 이름으로 데이비드 모렐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 전사하고 어머니는 재혼하였지만 새로 살게 된 집이 술집의 위층이라 밤새 취객들의 술주정을 들어야 했고 어머니와 새 아버지의 사이도 좋지 않아서 학교에서는 문제야 동네에서는 망나니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렐은 아버지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에 시달렸고 또 그것을 떨쳐내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만들어진 소설이 퍼스트 블러드입니다. 퍼스트 블러드라는 말은 선제 공격을 뜻하는 말로 먼저 코피를 터뜨려 싸움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972년 출간된 소설은 10년 뒤 영화 람보 시리즈의 첫 탄이 되었고 모렐의 어린 시절의 상처는 베트남 전쟁의 귀환병인 람보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낙심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작가 모렐의 인생은 외로웠고 그래서 만들어진 람보의 인생도 외로웠습니다. 작가 모렐의 삶에 공허와 허전이 있었기에 만들어진 인물인 람보의 삶에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렐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재료로 소설을 써 나갔고 그의 삶은 소설의 재료가 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직 진리를 드러내길 원하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주님의 생명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수고하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 받은 사실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며 간교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고백 말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삶의 아름다운 재료가 되어 그것을 통해 또 아름답게 빚어지고 나타낼 열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낙심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아름다운 진료와 재료가 되게 하여 오늘 더 낙심되신 소망으로 또 연약함 대신 강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와 트라우마가 소설의 재료가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문제가 어려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새롭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I'm not afraid.